예결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1선거구 교육위원 전병주입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정책 하나를 세우는 데 있어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정작 우리 대한민국 미래 인재 양성에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관자의 권수편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1년의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 만한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으로는 과실나무를 심는 것 만한 게 없으며 평생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것 만한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평생을 위한 개척에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 많은 게 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교육의 연속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게 하는 학제 개편안으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는 예비 학부모들과 유아 및 초등교육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대한민국과 같은 만 6세의 초등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은 아이들의 성장시기와 정서발달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을 당기기보다는 의무교육기간을 앞당기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은 일제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의무교육이 먼저일 것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만 5세 입학 연령 조정은 대다수 국가와는 다르게 역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임에 명확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20%대로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해 국면 전환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사는 게 재미없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삶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57점밖에 안 되어 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우리 학부모님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곧 서울시 교육 환경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드릴 대사는 최근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이 자유를 대해 갈구하는 명대사입니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합니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단면을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이 깊이 숨어있는 열렬한 바람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라도 더 좋은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기성세대가 함부로 빼앗을 권한은 없습니다.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만 5세 입학 연령 학제 개편안에 대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서울교육감님은 현 사안에 대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진을 개진하시어 서울시 교육 발전에 저해한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놀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